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변호사 지식 포럼 산재분과 위원장 산재전문 박중룡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음주운전 중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 행위도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의 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의 재해가 만취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사업주의 지배 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 행위는 업무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교통사고가 음주 때문이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전적으로 음주로 인하여 판단 능력 및 운동신경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운전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오로지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해도 업무 수행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업무 수행을 벗어나 자의적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빙판길이나 기상 악화에 따른 시야에 장애가 있었고 그 사고가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운전 여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운행에 수반되는 사고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중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